네, 이제 한 주의 시작을 함께하게 됐습니다. 고드쿤스트 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아프세요? 어저께 너무 늦게까지 촬영해가지고. 아 맞다, 어제 촬영하셨죠. 네. 눈썹이 없어졌네요. 아니 있긴 있어요. 잘 안 보인 노란색으로 염색하신 거예요? 네, 약간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로. 아, 목소리가 근데 오늘 심하네요. 네, 박지영님께서 사실 예전부터 월요일날 코코님이 오셨으면 했어요.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 병 날릴 수 있는 명약이 생겨 너무 행복합니다. 그쵸, 저희가 월요일로 옮겼잖아요. 의자네요 제가. 네. 어, 목소리가 많이 나갔네요. 아니요, 안 나갔어요. 일부러 그렇게 말. 네, 일부러. 아, 진짜. 일부러 좀 열심히 했다는 거 티내고 싶어서 좀 해봤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네. 8057님께서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. 힙한 상담소 그만할까봐. 아 너무 다행이에요 하셨습니다. 네. 네, 안 그만했습니다. 괜찮습니다. 박명진님, 예상치도 못하게 코쿤 얼굴 볼 수 있어서 좋네요. 코쿤 상담 들으며 마음이 편안했거든요. 이치현님께서 코쿤님 눈썹 염색하셨네요. 염색하신 소감은? 이라고 하셨습니다. 아 이게 제가 원래 눈썹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. 어저께 진짜 이 탈색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. 아 어제 하신 거예요? 네, 어저께 한 건데 네. 아 진짜 따가워가지고. 아 따갑겠다. 근데 뭐 하고 나니까 그냥 이제 맨날 검은 눈썹만 보다가 보니까 재밌긴 해요. 그죠, 재밌죠. 네, 네. 저도 재밌더라고요. 약간 요괴 스타일로 네. 오셨네요. 여튼 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